호박잎은 잎맥과 줄기 부분이 끄끌끄끌하고 단단하답니다. 이거 그냥 요리해버리면 이게 질겨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줄기 끝부분을 꺾어서 쭉 잡아당겨서 껍질을 벗겨주셔야 해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안되니까 서너 번에 걸쳐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한번 비벼주세요. 그래야지 숨이 죽어서 나중에 부드럽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잘게 잘게 썰어주시면 호박잎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 또 호박잎만 들어가면 심심하니까 양파 대파를 잘게 썰어서 넣어줄 건데 이거 아니고도 그 애호박, 부추, 깻잎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청양고추 두 개가 들어가면 칼칼해서 전의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개운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매운 거 못 드신 분들은 풋고추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이 튀김가루 사용할 건데 부침가루, 밀가루 괜찮아요. 단밀가루는 좀 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더 간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매콤 달콤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고추장 넣고 된장이 들어가면 구수한 감칠맛이 더해져서 좋으니까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거 지루어지다 보면은 자꾸 이제 가루만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죽량만 늘어나서 이제 양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한 80% 정도만 넣는다고 생각하셔요. 나중에 물은 또 추가로 넣으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호박잎, 양파, 대파, 고추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애열한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고소하니 좀 맛있더라고요. 기름이 달궈졌으면 반죽을 올려주세요. 저는 한국자를 넣어서 얇고 넓게 펼쳐줄 건데 이거 두껍게 하시든 더 좀 더 작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취향껏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약불이나 약중불에서 양념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또 이때 맛있게 부치는 팁을 드리자면 후라이팬을 잡고 돌돌돌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기름이 가운데로 못아져서 가운데까지 골고루 맛있게 잘 익는답니다. 이렇게 양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고추장 떡 완성. 이거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지만 차갑게 식어도 쫄깃쫄깃하게 맛있으니 참조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매콤하고 쫄깃한 호박잎 고추장 떡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